스케치. 정지훈, 나비팀 방해하는 정진영. 그의 빅픽처는? 스케치의 미래를 보는 남자 정진영이 그리는 빅픽처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9일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스케치, 내일을 그리는 손에서 김도진을 납치한 남선우에게 강동수의 작전을 흘린 장태준. 남선우가 강동수의 함정에 빠졌다면 무리 없이 김도진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장태준은 왜 김도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동수와 나비팀의 계획을 방해한 것일까? 지난 방송에서 유시현을 구하기 위해 정일호의 뒤를 쫓은 강동수. 김도진이 아내를 죽인 그의 동생 정일수를 찾아올 것이란 계산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도진은 본인의 손으로 정일수를 처단했고 현장에 있던 강동수와 혈투를 벌이다 급습한 남선우의 수하 박무석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줄 알았던 김도진은 남선우의 계획을 알고도 정신을 잃은 척했던 것이 밝혀져 그와 장태준이 그리는 빅픽처에 대한 의문을 가중시켰습니다. 신약 카디녹스의 진실을 알고 있는 오박사와 김도진의 죽음을 강동수에게 덮어씌우고 강동수까지 제거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썼던 남선우. 하지만 강동수는 이미 유시현의 스케치 속 단서를 알아보고 남선우의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오박사의 죽음을 막고 김도진을 만나기 위해 나비팀과 함께 김선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척 연기했습니다. 반면 장태준은 남선우와 강동수의 모든 계획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남선우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네 계획에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려줄 사람이라며 당신 강동수 형사를 너무 쉽게 봤어 라고 전한 것.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남선우의 계획은 장태준의 전화 한 통으로 갑작스레 변경됐고 위치 추적기로 강동수의 뒤를 따르던 나비팀의 추적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모두의 머리 위에서 판을 짜는 태준의 싸늘한 미소는 그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궁금케 했습니다. 스케치. 매주 금, 토, 요일 밤 11시 JTBC에서 방송됩니다. 위 사진은 스케치 방송 화면 캡처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나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